안 좋아. 아니야 아니야 나 너무 좋아. 저 왔어요. 최근님도 어 최근님도 왔다. 어 야 걸버님.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셨나요? 아니요 저 왜 그래요? 저 너무 좋아서 네네네 아니 표정이 써고 있다니까요. 우리 웃은 거 뭐야? 아 저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 굉장히 진짜 기분 나빴어요. 왜요 왜요 왜요? 아니 팀원 저희 전력 세요. 아 전력 세죠. 근데 예. 이게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이랑 완전 달라가지고 약간 좀 멘붕이 오긴 한데 근데 우리 제 말만 들어주면은 아니 뭐 방송을 뭐 어떻게 하실래? 뭐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걸비형 저희가 방송 어떻게 했길래 우리 더러운 존재 아닙니다. 우리 지금 내 채팅 좀 봐. 내 채팅 좀 봐. 아니 워크는 무조건 우리 거예요. 워크는 막 우리를 뽑게 돼 있어. 아니 형 벤츠도 괜찮아. 벤츠 어? 벤츠 아 라데시 아 라데시 벤츠 아는데요. 아니 그 전화 벤츠 지금 1티어, 2티어가 지금 상의하고 있으니까 좀 3티어로 싸다 치세요, 이 X발이다, 예? 좀 싸다 치시고, 아니, 예. 아니, 그럼 당신도 저랑 2티어랑 3티어인데. 아니, 같이, 예. 우리 내가 봤을 때 우리 화합으로 가야 돼. 어차피 우리 다 정치색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야, 정치색이 아, 비슷하다고? 화합으로 가야 돼. 아, 뭔데, 그렇지. 저 무슨 색인지 잘 모르는데. 아, 레드잖아, 다. 빨리 와. 어, 맞네. 어, 저도 레드요. 야, 근데 우리가 좀 시너지랑 만약에 하면 보라도 할 거잖아 합숙해서 맞잖아 이모씨. 골보님이 합방 안 해요 골보님? 원래 아예 안 하긴 해요. 원래 근데 이제 한. 그럼 이제 하면 되잖아. 아예 안 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좀 멀어가지고 좀 많이 아, 멀어요. 어디 사시는데요? 저 창원이요. 어 골보님 골보님 오면 우리 골보님 걸로 다 간다 아이디 인정? 우리는 그런 거 창원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골보님 제가 택시 불러 드릴게요. 택시비 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걸뽀님은 어. 내가 특별히 우리 엄마 방 준다. 엄마 찾아내고. 아! 야 이거 존나 크다. 진짜로. 야 이거 존나 큰데? 뭐가? 아니 엄마 방을 준대잖아. 그 침대방 아니야? 맞지. 그렇지. 아 나는 소파에서 잤어. 아 진짜로. 와 이거 진짜 엄청 큰데. 특별 대우야 이거. 전화대신 땅바닥에서 잔다. 네 잘해봅시다. 이거 우승팀이야 이거. 그래. 우승팀이라니까. 그래. 아 요보씨 우승팀은 아니지? 우승팀이지 우리? 맞잖아. 어, 맞잖아. 아니 우리 잡을 수 있어. 그래 존나 쎄. 아니 근데 그럼 우리 아메리칸 마인드로 다 반말하자.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나 친구처럼 하자. 그 어 누나도 말 놔. 전우야 우리 전우 알았지? 말 편하게 해. 네 전우야. 걱정 편하게 해야 돼. 누나 그러면 블랙컷 하면 누구 뽑을 거야? 아 근데 잠깐만 아 잠깐만요. 예? 아 조쿠가 누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역겨운다. 아니 뭐가 역겨워요 용보씨. 아 다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뭐라고 해요 누나 볼 때. 아 하네요. 그 골포 누나. 통해서 우리 소리. 아 잠깐만. 야 이거 부르긴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나 부르긴 해야 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진짜 이쁘거든? 내가 봤을 때? 나도 이쁘다. 어, 근데 누나가 그래. 이제 합방 처음이고, 내 캠이 솔직히 조명 많이 없고, 사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장담할게요. 이뻐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어, 진짜 이뻐요, 여러분들. 내가 보는, 그러니까. 자, 아니, 아니. 어, 이쁘네. 아니, 왜? 왜 그래? 아니, 누나 이쁜데 왜? 어, 왜 그런 거야? 아, 진짜 이쁜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막. 연보석이 어, 있어가지고, 착시 효과가 나와. 걱정하지 마. 어. 아, 근데 누나 좀 약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이제 좀 약간 내려놨어. 사람들도 뭐라 안 하는데 나는 의학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 아 아니야 지금 다 이쁘다 그러잖아.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해. 미조린 닮았다는데요 누나 보고? 누가? 이거 잠시만 떼세요. 미조린 닮았대. 우리 진짜 이쁘다. 미조린 아 진짜 닮았. 아 근데 누나가 내가 봤잖아 피부가 진짜 누나 근데 몇 살이야? 34살이야. 아 나보다 두 살밖에 안 맞네. 철구님이랑 한 살 차이고. 합방 자체가 처음이니까 약간 떨리는 것도 있는데 이제 막 얼굴도 자신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 좀 부담. 아니 뭐가 자신 없는 거야? 뭐가 자신이 없어. 나 아까 저 용보세 진짜 그랬어. 제 뭐라가 아니라 아 저 골반도 너무 예쁜데. 어, 나 어 진짜 이랬어. 그래서 아 그래서 철구님이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 그럼 사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사귈 수 있지. 어 진짜 그렇지. 그랬어 용보성 그랬어. 나이만 두 판 더. 아, 나이가 너무 많아. 누나, 미안해. 누나, 내가 연상한테 아니야, 좀 누나, 아, 내 연상한테 좀 사기당한 게 있어서 아, 그 누나한테 어떤 누나한테 사기당한 게 있었고, 어 이게 마음가짐이 든다니까. 누나 착한 척하면서 말하면 안 돼. 누나 왔으니까 에어컨 특별히 틀어주는 거야. 어. 아니 미친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틀어줘. 응, 미안한데 방수한테 켜줬어. 나는 왜 안 켜줘? 아니 너한테 이제 켜주자. 진짜 섭섭하네. 아 뭘 또 섭섭해드립니다 저분이. 그래서 내가 누나 유튜브 보고 그 아리 그 누구지? 이만희랑 같이 하는 거 봤어. 근데 일체만큼 실력은 아니야 확실히. 근데 그거 맞아. 왜냐면 내가 봤어. 봤는데 아 지금 채널 자꾸 누나 지키라고 그러네. 아 오늘은 여러분 특단 거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죽음의 합숙 우리가 오늘도 친해지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거 진짜 실력을 급상승시켜야 된다니까. 맞죠? 아, 비장한 맞아. 눈빛 봐봐 이거. 아, 맞아. 어,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눈에 보이는 잘못했다? 어. 그럼 벌레 먹인다는 말이야. 아 맞잖아. 아 그래서 아직도 그거 그거로 나직도 못 봤어. 내 새끼 그 미로함 가져왔어 왜? 일이지. 그래. 자, 근데 청우님, 오 진짜. 예? 아, 나 이렇게 먹어야 돼. 저 청우님 미안한데요. 네. 이거 두 개 먹으면 그냥 밥 한 모기보다 더 열량 많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안 볼 건데. 아 이거 아니 내일 먹는 거야? 네, 내일 먹는 와, 거. 와 이 사람 미쳤네. 야 이 사람 미쳤네 이거. 아 저는 어. 진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어.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지. 자기 관리. 누나 솔직히 나 솔직히 나 진짜 나 솔직한 평가 좀 해줘봐. 나 솔직히 상처 안 받으니까. 나 내가 지금 33살이잖아. 내가 지금 늙었어 33살 치고는. 아 솔직하게 말해줘. 태훈 아저씨도 엄청 많은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아 33살 누나 아, 뱀띠 어 말해봐. 살짝 얼어 보여. 어어어 어, 어. 6개월 정도 얼어 보여. 아아 누나 누나 나는 누나 나는 나 33살 누나 미안 안다 너 나 이거 잘 못하겠어. 너는 그냥 코멘트 칠 거야 이 개새끼야. 아 관리를 하자 이거죠. 방송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아 누나 어, 어. 아 아! 아, 두 번째 튀어버린, 아, 누나 미안. 아, 누나 레깅스에 씨발. 아, 누나 미안, 진짜 미안. 누나 솔직히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어. 그러니까 뭐 걱정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합숙하면, 아, 이거 때문에, 아. 좀 약간 불편해할 것 같은 거? 아, 나 솔직히 말을, 아, 소리야, 왜냐면, 이거를 말해야지. 진짜 궁금하다. 나 왜? 내가 덮칠까봐? 아니, 뭐가? 근데 확실히 그냥 나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총지라는 여자는 다 있다. 아니 그건 맞아. 맞지? 진짜 서든어때. 어. 그 다음에 나 오늘 레인보우 식스한 여자는 진짜 다 있고. 맞아. 이건 팩트야 여러분들. 근데 어. 또 공통점이 있어. 뭔데? 다 담배 펴. 아 진짜 피치방에서 만난 사람들. 아 맞잖아. 근데 이쁜데 다 담배 펴. 나 여태까지 만난 어. 사람들 됐어. 귀엽죠? 누나 그때 어때? 최고님 보니까? 인간미 있지 않아? 좀 진짜 스윗해. 뭔가 좀 방송에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 방송의 모습이 달라 지금? 응. 아 진짜로? 아 내가 얼마나 진짜 개망나는지 난 거야? 어? 와 나 솔직히 말할게. 당신 감바스 인지도로 따더라. 나 말했잖아. 와 나 진짜 아니 나는 둘 다 내가 아프리카 BJ 중에 최고봉이 난 최고 감스라고 해서 누가 이길지 궁금했거든? 와 윤보 씨 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어. 인지도에서는 스드가 날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나는 딱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 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누나도 이런 말 해도 돼? 오사마 빈라덴 알지? 응. 근데 전 국민이 다 알잖아. 그런 느낌 아닐까? 나이 씨발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바마도 알지만 오사마 빈라덴도 전 세계인이 다 알잖아. 나는 약간 막 아무튼 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사마 빈라덴이